안녕하세요. 레벨업 웹진의 비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양보드라는 제품이고요. 등장은 요추바랑에서 만화책에서 이제 담보드라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고요. 담보드에다가 고양이를 접목시켜서 양보드라는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발매는 2015년도 12월에 했고요. 이 제품은 3개씩 나누어서 컬렉션, A, B, C로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10개의 동봉판을 구입을 했습니다. 컬렉션 A, B, C를 전부 모으면 9개가 들어있는데요. 10개 동봉판에는 추가로 노멀판 양보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한 게 10개 동봉판이고, 이제 개봉을 하면서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입을 해가지고 배송을 시켰는데 다행히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을 했어요. 더 늦게 올줄 알았는데. 이제 개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박스가 10개가 들어있고요. 이건 뭐 랜덤 박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판매용으로 또 접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박스가요. 네, 뭐 거의 뭐 블라인드 박스랑 같다고 봐야겠네요. 이것도 여기도 옆에도 잘라낼 수 있게끔 돼 있고, 네, 이거 앞쪽에도 터서 잘라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뭐 판매용 제품 같은 느낌이 나죠?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면이고요. 이제 뭐 제가 일본어를 읽을 수 없어서 이게 이제 옆면이고, 뒷면에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들 색깔 그 variation이 나오죠? 지금 보는데 느낀 것은 뭐 블라인드 박스네요. 뭐가 들어있는지 안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한 박스를 다 구입을 하면은 다 모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컬렉션을 나눠서 팔길래 블라인드 박스가 아닐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뚜껑을 열게 안돼 있고 찢어야지만, 네, 박스가 좀 훼손돼야지만 개봉을 할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제 개봉을 해보면, 네, 뭐 박스가 이렇게 위에서 열게끔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옆에서 돼 있고요. 박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되게 심플합니다. 뭐 조립할 필요도 없네요. 아, 조립할 게 하나 있긴 있네요. 이제 꼬리만 조립을 하면 되고요. 꺼내보면 본체랑 이렇게 꼬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다가, 이제 뒤쪽 홈에다가 꼬리를 꽂아주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디테일을 볼 예정인데요.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이 보이고요. 이제 꼬리가 보이고요. 가동하는 포인트는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머리 위쪽에 귀랑 접합선이라기보다는 그 박스를 접어놓은 형태의 모습이 보이고요. 옆에 스위치도 구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머리가 양옆으로 움직이고 뭐 돌아가진 않고요. 팔은 예. 팔이 앞뒤로는 움직이네요. 그 이상은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뭐 고양이 그 목에 다는 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전 구멍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양이 목에 달린 벨 같은 느낌이고요. 팔 앞뒤로 가동하고요. 발은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정도만 가동을 합니다. 이걸 뭐 가동을 한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로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목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 건 살짝 아쉽네요. 이것도 분리가 되네요. 예, 조인트가 양옆으로만 움직이고요.
이제 위 안쪽에는 육각 조인트처럼 돼 있어서 이 정도면 머리가 돌아, 예. 머리가 이게 돌아가네요. 예. 고정된 줄 알았는데 만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돌아가고요. 예. 뭐 칠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긁으면은 좀 까끌까끌한 감이 있어서 긁으면은 까질 것 같은 칠이에요. 칠이 뭐 완전 안 벗겨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이게 약간 뭐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좀 맨들맨들한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 한 개를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다리를 좀 맞춰줘야지 흔들 안 거리고 서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기울어지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거의 비슷비슷할 테니까 빨리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등장한 녀석은요. 이제 노멀 버전이죠. 이제 이게 10개 구입한 박스에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3개씩 나눠 파는데, 이거 뭐 3개씩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바로 고민 없이 10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제 똑같이 이제 뒤쪽에 꼬리를 꽂아주고요. 뭐 당연히 꼬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의 구동은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도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목 이렇게 돌아가고요. 좀 이번 건좀 끽끽거리네요. 예. 또 여기에 고양이 목 방울 같은 느낌인데요. 뭐 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스위치 부분도 색칠이 잘돼 있네요. 뭐 제가 가까이서 살짝 봤는데 뭐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살짝 그 미스가 좀 있긴 있어요. 검정색 위로 은색이 살짝 올라온다는 거 있는데 가까이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고, 예, 뭐팔 앞뒤로 움직이고, 네, 뭐 가동 포인트는 가동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귀가 이렇게 있고요. 뭐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귀만 없으면은 제일 귀랑 꼬리가 없으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담보의 모습이죠. 이제 박스를 마저 개봉을 해보면, 뭐 박스는 좀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아까워요. 박스가 이렇게 안 찢어지면은, 네, 잘 보관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크릿 블라인드 박스 같은 개념이니까, 일부러 여는 순간 박스가 훼손이 되게끔 해놓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녀석은, 네, 뭐 줄무늬 고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꼬리를 꽂아주고, 솔직히 이 꼬리는, 이게 뭐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아서 잠못 제껴지면은 부러질 것 같아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제 뭐 가동은 똑같을 거고, 이제 앞면을 보시면요. 이제 고양이 무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칠이 안돼 있고요. 전원 버튼은. 뒷면에는 이제 세 줄씩 표시가 돼 있네요. 예. 네. 오, 여전히, 예, 좀 까칠까칠한 표면이라서 칠이 긁히면 까질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느낀 건데, 이게 검정색 고양이는 노란색으로 눈에 불이 들어와 있고, 예, 불이 안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네, 뭐 전혀 기믹 같은 걸로 불이 색상이 바뀌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음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 겹쳐 나온 줄 알고 살짝 깜짝 놀랐네요. 이제 요런 녀석이 있고, 네, 이제 꼬리를 마저 끼우고, 네, 뭐 그냥 아까 고양이의 좀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 쪽에 마크가 있고 앞쪽은 흰색 뭐 아이보리 계열로 처리가 됐고요. 뒷면은 뭐 줄이 하나도 없고 꼬리에도 줄무늬가 없고요.
뭐 고양이 귀 색깔도 틀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래도 블라인드 박스를 해 놓은 것은 판매할 때 특정 유닛만 나가는 걸뭐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도 같고, 아직까지도 뭐왜 컬렉션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좀 검정 냥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끼워주고, 네, 꼬리도 검정색이고. 예, 이제 보시면은 이 녀석은 특이하게 눈이 파란색이네요. 약간 고양이들도 눈 색깔이 틀린 것을 좀 그런 걸 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제 입쪽에 색깔이 있고, 이 녀석은 팔이랑 발끝에 색깔을 넣었네요. 그다음에 뭐귀 안쪽에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살짝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뭐 제조 과정에서 난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엄청나게 퀄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캐릭터가 워낙 깡패이기 때문에 캐릭터로 먹는 것 같는데, 뭐 그렇게 간단한 조형이기도 한데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좀 기스가 잘날것 같은 모습이나. 좀더 마저 오픈을 해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버전은 색깔 두 가지가 섞인 버전 같고요. 네, 그래서 앞모습 먼저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이랑 똥색이라 해야 되나요? 카레색 비슷한 게 이렇게 있고요. 이번 녀석은 발이 좀 퍽퍽하네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옆에 스위치도 도색이 따로 안돼 있고 뒷면도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세워놓고 지금 뭐또 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괜히 많이 산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게 캐릭터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좀 네, 컬러 베리에이션만 있는 것 치고는 좀 전시해 놓으면 심심할 것 같기도 하네요. 꼬리를 달고, 네, 요 녀석도 아까 전에 본 녀석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네, 귀가 색깔이 두 개인 게 네, 눈에 띄고요. 네, 뒤쪽에 약간 뭐 얼룩소 같은 느낌도 나고 좀 얼룩달룩하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또 옆에 세워놓고. 네, 이제 세 개만 더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츠바라는 그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좀 충동 구매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다른 담보로이드 제품을 사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점점 들고 있어요. 같은 색깔만 틀린 것을 지금 계속 오픈하다 보니까. 근데 뭐 귀엽고 나쁘진 않네요. 이제 검정 고양이고요. 눈에 노란 물이 들어와 있고, 네, 그냥 전체적으로 검정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검은 검정색은 아니고요. 약간 진한 회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고, 이 동전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세워놓고. 뭐 이제 흰 고양이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녀석이 흰 고양이가 아닌 거 봐서는 마지막 건흰 고양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회색 고양이입니다. 이제 눈은 검정색이고요. 뭐 실이 약간 뭐 입쪽이 살짝 아슬아슬한 것 같고 귀 쪽은 핑크색이 돼 있고요. 네, 뭐 회색으로 네, 뭐 고양이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뭐 살짝 묻어 좀 묻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별한 게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녀석은 흰 고양이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흰 고양이가 나왔고요. 뒤에 꼬리를 달아주고, 이 녀석은 좀 머리가 살짝 헐렁헐렁하네요. 네, 뭐 흰색 얼굴에 핑크색 귀에, 네, 뭐 특별한 외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요. 뭐좀 가까이다 놓고 보면은 뭐 눕혀놓기가 그렇네요. 이게 좀 각도를 좀 위에서 찍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총 10가지가 들어있고요. 좀잘 넘어지네. 지금 하나 불만 중에 하나가 또 그거네요. 이게 발 부분이 지금 보시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뭐 똑바로 서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라서 발 부분을 뭐 각도를 어떻게 이게 딱 평평하게 되는 각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게끔 해놔야 될것 같고요. 뭐 우선 개봉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뭐 이제 디테일은 이제 하나하나씩 구경을 하셨고 전체적인 평은 우선 좀 때샷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 이쁜 건 같아요. 이쁜 건 같은데 이제 개별 개별 제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똑바로 못써 있는다는 점에서 좀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뭐 그냥 뭐 적당하다 이런 느낌인 것 이런 느낌이고요.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벨업 웹진의 비곤이었습니다.